안녕하세요. 저는 구리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도요남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힘든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가면 젊은 애들인데 19살 되면 이모생 말띠가 내년에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또 19이면 우리나라에 또 기둥들이 수능도 봐야 되는데 올해는 또 뭔가가 기대를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비가 돼서 내가 아무리 1등 기부고 특급이라 할지라도 단수를 좀 내려서 겸손을 가야 될지 내가 안정세를 가질 수 있는 고등학교들 대학 입시하는 애들 그 마음을 또 부모님들도 내려놔야지만 자손나비들이 편안하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봐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. 엄마들 걱정이 자식 걱정 아니겠습니까? 말띠들이 제일 안 좋은 게 쉬운 다섯에는 올해는 뭐든지 조심해야 돼요. 내가 이제 중년에서 모든 거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거를 또 잡으시던가 사업을 늘키신다던가 뭐 재산을 능력하던가 사업문을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냥 가만히 지금 현상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답입니다. 왜? 문서를 잡아도 헌문서요. 사업을 번창한다 하더라도 그 번창이 식객에서 무너지는 거, 늪으로 들어가는 길이요.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 결혼을 하겠지만 재혼도 요즘은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근데 이때는 재혼운이 아니라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55살 말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고 24살 28 청춘에 모든 거를 혈기 양성인데 소띠들이 또 그때는 또 힘든 상황이에요. 눌러있는 삼재치고는 그 다음에 26 젊은 혈기인데 이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다 하지만 그거는 힘든 시기라 한 발 디디는 게 아니라 다지는 길을 생각하고 조심조심해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. 그 띠들이 요즘 내가 올해 이렇게 경자년에 볼 때 제일 안타깝고 힘든 시기인데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직장 옮기는 것도 여기보다는 구간이 명간이다. 이 말을 명심해 주시고 그 자리 지키셨으면 좋겠어요. 경자년에는 참다 보면 그 후년에는 더 좋은 일로 더 좋은 직장, 더 좋은 물건, 좋은 사업업체 다 이렇게 거래처도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.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급하죠? 급한 마음에 모든 게 다 그릅칩니다. 그거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경자년에 이렇게 나쁜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.